우리 최장군님은 뭘 하실까? 내 생각하실까? 밤마다 그렇게 딴 남자 생각하면 못 써. 장군님 생각이 왜 딴 남자 생각이요? 내 남자 생각이지. 방아백님 정성도 생각해야지. 치, 그림만 잘 그리면 뭘 어우? 아휴, 내가 방아백이면 당장이라도 저 문 걷어차고 들어와. 동생 보쌈에 갈 텐데. 행여나 그런 기백이나 있을까? 전현들을 똘똘 말아 끌어내거라. 아이고, 아이고, 예수님! 아이고, 누나!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! 어허, 못들 하느냐? 어서 고개를 들어라. 똑똑히 보거라. 이 죄인을 알겠느냐? 오부경님, 왜 이러십니까요, 우리 사이에? 내 인연! 사실대로 고하자라면 인연들까지 한바구리로 묶어 엄벌에 처할 터이니 어서 이 죄인에 대해서 낱낱이 고하거라. 예, 저희는 저희 객주에서 마방을 돌보고 있습니다요. 저기 아는 건 이게 단데. 어허, 니년들도 저꼴로 만들어주랴. 훈련원서 도망친 노비 송태화와 함께 있는 걸 못 봤더란 말이냐. 어떻게 왔나? 뭘 잘못 먹었는지 어젯밤부터 설사를 하고 기력이 없습니다요. 어, 알았으니까 두고 가. 한 2-3일 있어야 될 테니까. 아, 저희들이 출염이라도 해서 급행료 태울 테니 사정 좀 봐주십시오. 급행료라. 얼마나? 봤잖아. 봤다고야 나갈 수 있어, 이 사람아. 어여, 얘기해, 추워. 아, 우리도 좀 쉬자고. 봤어요. 제가 봤어요. 고하거라. 그러니까 다리 저는 관노 하나가 말 맡기는 거 봤어요. 그렇지. 이래도 잡아뗄 작정이냐? 신우리도 안 주고 안 찾으러 오니까 그냥 반 거지. 먹고 살라고. 훈련한 말을 몰래 빼돌려 팔아놓은 것도 딴 소리냐? 말판 돈으로 뭘 했느냐? 송태야 도망치는 데 쓰라고 뒷돈 대줬나?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? 그동안 내가 오폭이었는데 술값 밥값 대준 게 한두 번이 아니고.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? 네, 이놈! 나는 받은 게 하나도 없거늘 뭘 줬다고 헛소리냐? 평소에는 불륜이고 명절 때마다 떡감이나 하시라고. 이런 물고를 낼 놈 같으니라고. 말 좀 해봐. 그동안 내가 자네들한테 술 한 잔 꽁으로 먹은 적 있나? 없죠. 예, 없습니다요, 한 번도. 나리 같은 청병들께서, 예, 없습니다요. 그렇지. 고생했네. 자네들은 들어들까 봐. 수고했어. 야, 일어나. 응, 나 빨리 들어가. 자야 돼. 봐, 팔 들이잖아. 들어가.
어제 빨리 좀 가져. 뭔 일이냐? 남편이 돌아왔어. 가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. 빨리. 야심한데 어디를 가느냐? 이는 수자리꽃 김찬파님 상노집에 새끼 꼬러 가고요. 저는 얼마 전 돌아가신 선달님네 사모제 부엌일 거들러 갑니다요. 그 얼마 전이라면은... 아, 저도 잘은 모르겠사오나. 기방에서 괴한이 쏜 총을 맞아 변을 당하셨다옵니다. 그렇지. 나도 들었느니라. 요즘 밖이 흉흉하니 일찍 다니거라. 그 가십시다. 야, 니는 어찌 우리 잘 둘러대나? 내는 등대게 땀이 쭉쭉 나서 혼났다야. 사내가 그리 담이 작아서 나중에 여자 하나 건사하시겠어요? 위아래로 보지 말고 그냥 딱 꼬나 보라니. 어디 내리라. 자, 저 대출을 양반 대갑바라고 생각하고 숨 멈추고 넷, 다섯. 자! 아이고! 아이고, 맞는 놈보다 쏘는 놈이 먼저 숨 넘어가겠네. 그치, 총 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다. 꼰주고 숨 쉬면은 총이 위아래로 들썩거려서 못 쏘. 다음에는 잠깐만. 부실 애들 손 놀려. 업보이랑 제 새끼들까지 우리가 다 꽈야 되니까. 자, 혀부터 다시. 자, 화약 넣고. 총알 넣고. 다져주고. 자, 이제 부시치고. 꽂히고. 나도 총 쏘는 거 잘 배워주면 안 돼요? 위험한 일 할 생각 마라. 총 쏘는 게 뭐가 위험해요? 멀리서 이렇게 숨어서 쏘는데. 멀건 가깝건 숨어 사는 다 위험한 거라니. 에이, 대놓고 하는 일은 뭐 안전한가요? 세 살까지 말고 잠자고 있다 시집갈 생각이나 하라니. 이 얼굴로 누구한테 시집간대요?